여러분은 롯데라는 기업을 생각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리아? 롯데월드? 껌이라면 역시 롯데껌? 롯데자이언츠? 아... 사실 롯데는 방금 열거한 회사 말고도 화학, 건설, 관광, 서비스 등 수십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거대 기업입니다. 하지만 역시 롯데를 설명하는 가장 큰 두 개의 키워드는 소비재와 유통이죠. 소비재와 유통, 이 두 개의 핵심 산업 뒤에 숨겨진 롯데의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요. 바로 땅부자 기업입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만들어서 유통하는 회사의 회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죠? 물건을 만들 공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만든 물건을 사람들한테 팔려면 물류센터와 마트가 필요합니다. 요즘 우주에서 가장 예쁜 카리나가 광고에 유명한 이 크러쉬 맥주를 만들어서 물류창고로 보내고 롯데마트에 입점시켜 사람들이 사게 만드는 이 모든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땅이죠. 롯데는 오랜 기간 유지해온 소비재와 유통업을 육성시키면서 부동산에 대한 기막힌 감각을 쌓아왔습니다. 오늘은 소비재 유통 공룡기업 롯데가 가지고 있는 땅들과 그 땅으로 재미본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대표적인 유통 채널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의 부동산을 찾아볼까요? 아시다시피 전국 주요 번화가에 롯데백화점이 곳곳에 포진해 있습니다. 대부분 알짜배기 땅이죠. 2023년 9월 발표한 롯데지수 3분기 재무제표에 따르면 백화점 사업 부문이 가지고 있는 땅과 건물이 약 6조 7천억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 가장 비싼 땅은 어디일까요? 단연 롯데타워가 있는 잠실점입니다. 장부가액으로만 약 1조 2천억입니다. 그러면 롯데마트는 어떨까요? 롯데마트 전체 지점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약 2조 7천억. 역시나 가장 비싼 부동산은 잠실 제타플렉스점으로 약 2,900억입니다. 사실 방금 말씀드린 수치들은 단순 회계장부상의 장부가액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롯데가 이 부동산을 처분한다면 훨씬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롯데백화점이나 롯데마트는 계속해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처분할 땅은 아닐 겁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막 가릴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공장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공장이 굳이 수도권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방이든 해외든 이전시키고 땅을 팔아 현금을 확보할 수 있죠. 아니면 용도 변경을 통해 아파트 등 다른 사업을 해서 더 큰 수익을 노려볼 수도 있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문래동 롯데캐슬 뉴스테이인데요. 원래 이 땅은 롯데푸드의 공장 부지였는데 2017년에 이 땅을 2,293억 원에 팔았습니다. 당시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문래동 공장 부지의 장부가액은 423억 원으로 무려 5배나 높은 가격에 땅을 판 셈이죠. 여기에 해당 부지를 인수한 롯데의 부동산 신탁회사가 727가구짜리 민간임대 아파트를 지어 완판시키면서 롯데푸드는 땅을 팔아 이윤을 남겼고 롯데건설은 아파트 건설로 또 돈을 벌었습니다. 꽤 괜찮은 땅 장사가 아닐 수 없죠. 최근에 롯데는 또 다른 공장 부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바로 롯데웰푸드 영등포 공장입니다. 여기는 강남으로 바로 갈 수 있는 9호선 선유도역 인근이고요. 바로 앞에 서부간선도로도 있어서 입지가 상당히 괜찮은 땅입니다. 또 이 공장은 창업주인 신격호 회장이 1967년 국내 첫 종합식품회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롯데제과가 세운 공장으로 꽤나 유서 깊은 땅입니다. 그래서인지 롯데웰푸드는 이 땅을 외부 매각이 아닌 롯데물산에 매각하려고 했는데요. 롯데물산은 이 공장을 뉴욕의 첼시마켓처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있었는데 현재는 고금 여파, 롯데물산의 내부 이슈 등으로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유통회사들이 부동산을 팔아 현금을 확보한다는 건 양날의 검일 수 있습니다. 당장 현금이 필요해 땅을 팔았다가 나중에 땅값이 올라 상대가치 측면에서의 손해를 볼 수도 있죠. 또한 예전에 저희가 이마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을 처분한 당시에는 꽤 큰 수익을 봤으나 확보된 자산으로 잘못된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롯데는 분당 물류센터, 안산 공장, 부산 중앙역 개발 부지 등 총 4천억에서 5천억 규모의 부동산을 매각하려 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매각하는 이유는 최근 몇 년간 추진한 인수합병과 신사업의 재무 부담을 낮추려는 의도인데요. 수십 년간 땅 장사로 심심찮게 재미를 봤던 롯데, 이번 부동산 투자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